안녕하세요. 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저 편의점으로 왔어요. 바로 이마트 24시고요. 이 안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들어갈게요. 고고! 라면 진짜 많은데 간짬뽕 뭐야? 볶음라면인가?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뭐야? 아, 누들떡볶이 이렇게 돼 있구나. 뭐 먹을래? 쫄볶이 먹을까? 그래. 얘 하나 먹자. 헐. 삼각김밥 되게 맛있는 거 많다. 반숙란 장조림. 이거? 오빠, 볶음밥 먹자. 야, 이거 뭐야? 이런 만두도 있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그래. 오빠, 음료수 뭐 마실 거야? 아, 이거? 이거 살까? 2 플러스 1인데 하나? 그래? 두 개? 이거랑 이렇게 섞어서 사자. 나는 칼로리 낮은 거. 원 플러스 원이야, 심지어. 오, 10칼로리? 복숭아만 먹을래. 스팸, 이건 그냥 볶음밥인데 김치 볶음밥 있거든? 저거 살래. 이렇게. 이거 먹고 디저트 먹자. 12개에서 21,750원이시네요. 네.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 자, 어. 금방 먹어. 손 씻었어. 똑같은 건가? 느낌이 들어. 물 넣고. 맞아. 이만큼 뜯어서. 맛있겠다. 이건 무슨 핵불닭 계란을? 반숙란이니까 더 맛있겠다. 짠! 이거 볶음밥은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 것 같아. 뜯어서? 3분 30초. 얘랑 같이 넣으면 되겠다. 4분 돌려? 얘도 그냥 간단하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돌리면 끝! 가자! 배고파. 뜨거운 물. 짬뽕향 확 난다. 손으로 넣을게. 맛있어. 안에 새우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완자? 새우 완자? 쫄볶이. 고추장 많이 나는 맛. 볶음밥, 볶음밥.
오, 맛있다. 이거 진짜 그 스팸 넣고 집에서 막 김치 넣고 만든 그 볶음밥 맛이 나요. 궁금했던 거. 안에 진짜 반숙이 들어있을까? 응, 반숙, 이거 장 있어. 라면 먹고 그다음 샌드위치. 안에는 토마토랑 계란이랑 햄 들어가 있어요. 안에 이렇게 양상추도 있고. 볶음밥 스팸 가득해서 반숙 되게 부드러워요. 디저트, 디저트.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지금 엄청 핫한 거야. 꼬북칩인데 초코 추러스 맛. 이거 엄청 핫해 진짜. 꼬북칩? 어. 어? 여기 무슨 대패 삼겹살도 파네? 아니 무슨 디저트 온 게 대패 삼겹살이야. 오빠 아이스크림 뭐 먹을 거야? 이거? 무슨 맛? 안 맛이나? 초코. 초코? 이거? 어 좋아. 다크 초콜릿 바. 오 다크 초콜릿. 나뚜루야 근데. 나는 구슬 아이스크림 먹을래. 야 이거 대박. 진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나는 구슬 아이스크림 먹을래. 항상 먹는 맛이 있어. 항상 이 맛만 먹어. 오빠 이거 먹어라. 참다래. 키위 아니야?
알록달록한 이 컬러. 먹어볼게요. 대박. 추러스 향 엄청 강하다. 생긴 거는 뭐 그냥 원래 꼬북칩처럼 생겼는데 이게 초코예요. 그냥 초코 과자. 와, 이거 그냥 진짜 딱 그 맛이에요. 초코 추러스. 진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맛인데 맛있다. 그다음에 참다래. 그냥 키위예요. 키위로 만든 젤리. 나뚜루 아이스크림 맛있더라. 완전 초코네. 먹을게요. 헐.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오늘 완전 초코네? 너무 달 것 같은데 씁쓸한 맛도 난다. 너무 묵직한 초코 좋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